잊어버리지 말아라. 늘 기억하고 참회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일생에 한 번만 잘해도 굉장히 잘한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도 잘못해서는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부부에게 신실한 것은 일생에 한 번만 잘못해도 그것은 파경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일생에 한 번만 잘해도 정말 잘했구나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태도들은 한 번만 잘못해도 벗어나고 어긋나는 일입니다. 고속으로 주행하는 자동차, 기차, 비행기 한 번만 트랙에서 벗어나면 끝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파멸당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리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잘못하면 안 됩니다. 꾸준하게 계속해서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거나 열차를 탈 때 그런 불안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100만 분의 1에 한 번으로 이게 잘못된다면 그것은 나에게 오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 생각을 자주 한다면 여러분이 건강이 좀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고 마음 편하게 비행기를 탔으면 턱 마음 놓고 등 좌석에다가 머리를 얹고 쉬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루틴에서 단 한 번도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또 실제로 그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역시 그렇습니다. 믿음의 항해를 하면서 한 번도 루틴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 한 번도 잘못하면 안 되는 일들,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실패하는 것, 그건 바로 마귀에게 먹히는 일이고 또 우리들의 삶의 궤도에서 이탈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예배해서 실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루틴대로 핸들을 잡고 가는 것, 그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70, 80 노인도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도 운전 여전히 잘 하고 계시고, 물론 힘이 없고 기운이 없을 때 반사 신경이나 아니면 대응 능력이 조금 떨어지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이 기본적인 루틴을 잘 지키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바로 비상조치를 취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잘못되는 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내가 몸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오늘 운전하면서 주의를 깜빡했으니까 여러분이 다 이해해 주세요 라는 얘기는 안 됩니다. 그러면 질서를 어지럽히고 생명을 앗아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불을 다루는 일, 그거는 한 번만 잘못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애꿎은 봉사자들의 순직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고 그리고 애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피해자가 되고 희생자가 되는 일생의 끔찍한 일을 겪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은 일생에 한 번만 잘해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저는 부족해서 또 그만 못해서 할 수 없어서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소방관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큰 재앙입니다. 경찰관이나 군인들이 제가 부족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총에 장전을 안 하고 나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번도 실수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저도 그걸 잘 몰랐습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것만 해도 부모에게 칭찬받고 교회에서 칭찬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좋은 일 하면 또 가끔씩 은혜 받는 듯 보이면 예쁘다 예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몽땅 보상해 주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분명하게 그래야 될 것들이 있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 일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만 번에 9,900번 실패해도 아이고 그래도 참 감사하고 기특하지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면 우리는 대부분 실패할 거라는 거죠. 우리가 몸이 아프고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에 그래도 가끔 한 번만 응답해도 너는 괜찮아 라고 했다면 우리는 진작 죽었고 진작 실패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은 그래서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그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파수꾼의 깨어있음보다도 하나님의 깨어있음은 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예수 믿는 게 어렵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굉장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 완전하고 온전하구나라고 생각한다면 맞는 것입니다. 스위스 명품시계 비싼 건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억대 하겠죠. 왜 비싼지는 모르겠어요. 뭐 다이아몬드를 많이 박으면 뭐 무한대로 비싸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기계적인 차원에서 오차가 거의 없다면 예, 땅에 묻어놨다가 아니면 어떤 사고를 당해서 어디에 버려졌다가 100년 후에 찾아내도 아마 그 시계가 그 정확성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면 실제로 시계 중에 그런 거 있죠. 뭐 100년 지난 기계식 시계 그런데 거의 오차가 없다든지 그런 거죠. 예, 그런 게 있다면 아마 그게 예, 명품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거의 오차가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그런 것입니다. 예, 실수하면 안 되는 것, 벗어나면 안 되는 것,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알아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이 되는 시금석이 되는 바로 그런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치 표준시와 같은 것, 또 수직자와 수평자의 오차가 제로인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분은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심으로 우리는 그분에게 0점을 맞추고 기준을 맞추고 거기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얼굴도 그렇고 완전한 좌우 대칭이 아닙니다. 저는 평생 안경을 끼고 살면서 안경이 잘 안 맞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제 얼굴이 균형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안 것은 한참 세월이 지나고 나서였습니다. 왜 안경이 잘 안 맞을까? 안경점을 처음에는 탓했어요. 아, 야, 이거 기준을 잘 못 잡는구나.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예, 우리 몸이 완전 좌우 대칭이 아닌 거예요. 귀의 위치도 좀 다르고요. 예, 우리가 더러 한쪽 발이 조금 짧거나 길기도 하고 같은 말이죠. 예, 손이 짧거나 길기도 합니다. 어떤 쪽이 조금 약하거나 못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예, 완벽한 좌우 대칭을 갖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 온전하십니다. 온전한 기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군대 가기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번 신체 검사를 하죠. 한 번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의사가 독일에 와서 아마 처음 찍었을 때 한 것 같습니다.
척추와 목뼈에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겉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기울어졌거나 처음부터 그렇게 됐거나 약간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몸을 내가 이렇게 맞추고 살아온 거죠. 그래서 엄밀한 기준을 가지고 보면 아 이것이 잘못되어 있구나. 아마 그것 때문에 문제를 유발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그러한 연약함들이 있는 거예요. 질병이 오거나 아니면 의사들이 우리를 진단할 때 그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온전하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바로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그 앞에서 자세히 주의하여 보고 그를 본받으면서 예수님의 그 표본을 늘 보고 거기에 맞춰가야 하고요. 그리고 한 번도 어김없이 호흡이라든지 심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들의 혈류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단 한 번만 어긋나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뇌에 공급되는 산소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한 번만 잘못돼도 우리에게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서 실패하지 맙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서 결코 실패하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온전함에서 결코 벗어나지 맙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산소가 부족하듯이 우리의 혈관에서 산소가 부족하면요 당장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게 됩니다. 저도 그 일을 겪어봐서 아는 거죠. 그리고 어딘가 한 번만 잠깐만 막혀도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검사도 하고 또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이라는 말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호흡하기를 싫어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접속되는 것을 지겨워한다면 말이죠.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사느냐 아니면은 버림받은 삶을 사느냐에 양갈래길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은 공자님 말씀이 됩니다. 뭐 그렇게 되면 좋기야 하지. 그지만 어디 인생이 그런가라고 말하는 거죠. 운이 좋으면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나는 은사가 부족하니까 그걸 할 수가 없는 거겠지라고 남의 일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심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 그런가가 아니고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형제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 있는데 그러지 않다면 우리는 바로 정죄당하고 어둠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하고 섬기는 것을 아쉬운 입장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해야 될 줄 알아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예수님께서 입양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 신앙 공동체, 또 그 리더와 인도자와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들의 동료와 형제, 자매들을 존중하고 함께하는 거부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합니다. 세포들끼리, 셀끼리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암입니다. 그러면 거부반응이 일어나서 죽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이 되잖아요. 전이 되면서 생명을 죽어가게 합니다. 설마 내가 생명을 죽어가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그냥 나의 권리 주장,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말했을 뿐인데, 아니요, 그것은 암세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몸과 전체에 그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해야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한순간도 어김없이 언제나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 안에서 백가쟁명이 민주주의를 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생명은 금방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생명을 하나로 세우기 위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유기체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윤리입니다. 저는 이를 이루어내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또 깨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살아있는 세포가 되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의 생명이 또 주님의 교회의 생명이 이 세상을 구원할 통로가 될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해야 돼야 하겠고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믿음 없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그러한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십시오. 내가 깨어 있으면 그러지 못한 사람을 마치 정죄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마음의 어려움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등불이 어두움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일 같은 것입니다. 내가 등불을 켜고 있기 때문에 어두움이 부끄러워하고 정죄당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나도 불을 끄는 게 좋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스스로 교만하다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카테고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혹시 저에게 교만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설교 때? 저는 단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만해서. 교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교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교만하지 않냐면 교만할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제가 복음 안에 살면서 백만 번을 생각해도 교만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제게 부족한 것을 자꾸 얘기하면 너무나 궁색해 보일 것입니다. 너무나 자기 비하적일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될 수 있으면 그냥 가끔 나오긴 하지만 안 하려고 할 뿐이고요. 교만할 일은 사실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는 오늘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교만이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얼마나 교만한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런 고백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제가 그렇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충만한데 그걸 교만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마귀의 계계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아예 마음에서 지우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뭐 로마서 전체를 암송했다. 그 교만이 아니에요. 그냥 암송한 거예요. 남들은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져서 했어요. 그러면 열매이지 그건 교만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며칠 금식하고 기도했고 또 한 달 동안, 한 해 동안 정말 열심히 기도한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 안 했죠. 그러면 내가 교만한 거냐? 아니죠. 내가 더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고 받은 거죠. 그래서 그건 교만이 아니죠. 그래서 그것은 교만의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아요. 복음의 사람들은 교만한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 기준으로 사람을 보지도 않는 줄 알아요. 그러니 여러분, 변함없이 등불을 켜서 스탠드 위에 올려놓고 산 위의 동네로 사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벗어나지 말아야 될 트랙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서로 기꺼이 내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서 한 번도 실패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또 영원한 기준자이신, 기준선이신, 어제나 오늘이나 통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백만 분의 1초도 오차가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거기에 이어져 있습니다.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내일 설교로 제가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포개슈막 약간 얘기는 하겠지만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실은 이 9절부터 25절 사이에 정말 핵심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나누고 싶은 주제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다음 주부터 이제 또 사사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끝없이 붙잡고 있을 수는 없는데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얘기는 제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서 이렇게 풀어낸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어림도 없고요. 근데 궁금한 말씀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저도 사모하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씩 또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또 성경을 펼치면서 찾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누는 거죠. 또 그러고 나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찾아서 또 나누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내일 말씀의 제목을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하세요. 강하게 하세요. 그게 내일 말씀의 제목으로 정한 그 내용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심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그 경주이고 또 그것은 생명씨앗이 열매가 되어서 열매를 확산하고 온전하게 꽃피우고 자기의 이름말에 합당한 그런 생명을 다 살고 이제 져서 주님 앞에 다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DNA를 주님은 다시 이렇게 물려가게 할 것이고 언젠가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완전한 추수로 다 거두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핵심이 되는 중심을 성경은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의 표현으로 우리는 정말 변할 수 없는 그것, 그래서 DNA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거기에도 필요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가장 기초적인 에너지, 그것은 은혜로서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마음은, 생명의 중심은 강하게 된다, 굳게 된다는 말은 견고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은혜로 여러분이 공급받아 견고하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음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이란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역시 그 재물들과 또 바쳐지는 음식들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거룩한 떡, 또 거룩한 양식,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상징이고 또 실제로도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에너지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접속되고 하나님께 공급받는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과 정신을 채우고 또 우리들의 육신의 삶도 채우는 것이에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은혜의 공급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준이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는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길.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밖으로, 그리고 마치 우리가 성막에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번제로 짐승을 잡고 거기에서 피를 내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또 이미 고정되어 버리지 않은, 또 우리에게 익숙해지지 않은 미지의 그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시고 거기에서 그의 피를 흘려 구원을 이루셨다. 이것이 영문 밖, 즉 도시 밖에, 성곽 밖에, 우리들의 삶의 완성된 틀 밖에서 주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산책을 하거나 여행을 가려면 우리 집을 떠나야 됩니다. 나에게 익숙하고 안전한 곳을 벗어나서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됩니다. 독일어에 믿는다는 말은 어딘가를, 누군가를 향해서 자기를 떠나는 것입니다. Auf etwas sich verlassen입니다. 혹은 Auf jemanden sich verlassen입니다. 그걸 우리는 믿는다고 말합니다. 즉 아비 본토, 친척 고향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것을 향해서 가라. 꽃씨가 흩날리는 것은 이제 자기의 둥지를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조류가 달걀을, 계란을, 알을 깨고 나가는 것은 자기의 안전한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성장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고, 생명이 생명을 전달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자기의 둥지를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둥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성소로 나와서, 성소는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진동하게 하고, 한 번 진동한 것을 또 진동하게 하실 거예요. 하늘과 땅이 진동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일한 육체적인 삶의 모습이 깨어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경주를 하시면서 그는 영문 밖을 달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여, 영문 밖을 달리자. 그렇게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장엄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히브리서를 쭉 흐르고 있는 주제입니다. 고난을 사랑하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 고난을 사랑하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이 있는데 고생하기 위해서 집을 떠난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서 집을 떠나 가다 보니까 집에 있을 때하고는 다르다. 그러나 그것은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그러한 믿음의 경주를 한 사람들을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또 우리들에게 그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집은 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목적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지 말고 우리는 계속해서 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너희 소유를 뺏기는 것조차도 기쁘게 받아들인 것은 더 좋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6절에서도 그 유명한 구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래서 나아가는 거죠. 믿음은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어제 좋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어제만 같이 해주세요. 아니요, 우리는 가지 않은 길을 또 가야 하고요. 그리고 오늘 건너야 될 골짜기와 강이 또 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래서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나아가는 곳 그곳에 주님은 반드시 거기 계신 것과 자기를 향해서 나오는 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11장 여러 구절 속에서 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와 같이 영문 밖을 향해서 나아간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사라와 또 적장시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불리함을 종종 겪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도시 안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길 떠나는 사람들,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갔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곳으로 나아가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26절 이하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해서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일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죄악의 나를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좋아했기 때문이라. 물론 그것은 히브리서의 해석입니다. 모세는 아직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에는 바로 마지막 주자인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기를 즐거워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를 아무런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광야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세계 어느 도시에 공항까지 막히지도 않고 10분, 20분 안에 가는 데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단언컨대 단 한 군데도 없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뭐 공항만 가려고 우리가 여기 사는 것은 아니고 다른 모든 일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점에도 부족함이 없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각해 볼 때 정말 너무 지나치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얘기하면 목사님 팔자가 좋은가 봐요. 그러면 섭섭하죠. 그렇게 얘기하면 섭섭합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데 정말 뭐가 부족할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영문 안에 세계가 보장하는 것들보다 그렇지 않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광야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뚜렷해서 부족함이 정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광야는 맞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그 사람들은 바로 그 광야를 선택했습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갔고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미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과 말씀의 완전 공유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11장 3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악형을 기꺼이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 도리를 배워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바울사도처럼 부활에 이르려 합니다. 부활신앙에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떡이 달고 인생에 지난 여름 월라업이 너무나 좋았고 지난번에 세일로 샀던 옷이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 나라 가기 싫어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사실은요. 또 인간관계가 너무 좋아서 이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해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영문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하고 예배에서 실패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문 밖으로 나갈 생각을 자꾸 포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 결승점에 미리 앉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너희에게 안내자,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안내자, 한 번도 소송에서 지지 않는 변호사,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신실하신 우리 구주께서 그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비게이션을 꺼버리지 않는다면, 저는 여기가 좋아요, 어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기를 원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우리들의 불편하고 피곤한 발에 힘주시고 생명 주셔서 마침내 그 결승점에 이르게 하시고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아가자.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축복과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그 외에도 지금 이제 13장에는 말씀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옥 같은 말씀들입니다. 주옥 같은 말씀들이고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 말씀만 이렇게 먹고 있어도 한 10년은 배부를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20절, 21절은 우리가 부활절 축도라고, 부활절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아름다운 그 기도문이고요. 오늘의 말씀은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들의 영원토록 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전통 종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아버지 주여 하고 있지만 늘 비슷한 쳇바퀴, 그 다음에 제자리걸음, 새로운 게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심장이 매번 뛰고 있지만 늘 새롭기 때문입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습니다. 늘 자기가 몸이 약해졌고 기억력은 나빠졌고 뭔가 어제만 못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삶을 살고 있고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가 조금 힘들지 몰라도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창조적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기회이고 멋지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영문 밖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을 반드시 상주시는 이심을 믿으면서 갈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창조적인 일이고 그리고 긴장감이 있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부러운 모델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주님과의 동행을 계속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응답 찬양하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